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봐야 되는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심리학자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이고요. 현재 저희 수준과 희망대학에 합격 가능한 등급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유 전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문과 고3이고요. 네. 심리학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에 네.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등급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벌써 고3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고3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네. 아, 마음가짐이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나요? 이제 정말 발에 불이 떨어졌다. 좀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학수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이 되니까 약간 좀 긴장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서울 상위권의 심리학과에 들어가려면 등급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네, 그 등급과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맞는 전형을 이렇게 잘 분석을 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심리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고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우선은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우선 내신 성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에서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은 국어가 4.5등급, 수학이 5.6등급, 영어가 5.5등급, 사회가 4.7등급, 평균 5.3등급입니다. 예,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계속 6등급을 받고 있고요. 수학은 7등급에서 4등급으로 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영어는 5등급에서 4.5등급으로 약간 상승을 했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B가 3등급, 수학 A가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법과 정치 4등급 받았습니다. 예, 6월과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약간 하락을 했고요. 한국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예, 하락했습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을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이제 2학기 학급 회장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는 지식 채널 연구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는 교내 외고 관련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꾸준히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신문 만들기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수학 영어 경시대에 참가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예,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 때 선행 부문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으로 서울 시립대인데요. 서울 시립대는 우리 학생이 이제 심리학과가 많이 관심 있다고 했지만 심리학과가 없어서 자유전공학부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고3이다 이런 인식들을 좀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요. 김학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리 학생을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일단 내신 성적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많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2학년 6월에 비해서 11월이 좀 향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제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좀 비교 우위에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예, 비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이제 경시대회를 이제 참가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한자 경시대회 참가는 했지만 이제 수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관련, 그리고 사회 관련 방과 후 학교 수강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평가에서 학업 능력이 향상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그런 보여서 성적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향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내 외교 관련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일관되게 봉사활동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선 좀 유의미한, 그러니까 교내 말고 이제 교외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소외된 계층이나 어떤 약자들을 이런 어떤 위한 봉사활동이 좀 유의미한, 그다음에 꾸준하게 그런 부분이 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좀 질적으로도 좋은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에 적합한 전형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1순위로 정시 전형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논술 전형, 예, 3순위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예,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정시 전형을 1순위로 꼽아주셨어요. 아, 이 전형을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 또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아까도 이제 살펴봤지만 이제 내신 성적은 한 5등급대로 약간 현재 약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서울 시립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시립대 가기는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이 뭐 전공 적합 관련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정시 전형이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정시 전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3등급 이내로는 만들어야 우리 학생이 좀 서울권 대학에 좀 지원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3등급 이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뭐 준비한 그런 부분은 보이진 않지만 어떤 과목별 세문력 특기사항에서 글쓰기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좋게 좀 표현을 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이제 2순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고3 때 뭐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준비하기보다는 각 대학의 어떤 그 원하는 대학, 서울시립대를 이제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학교 그 기출문제, 논술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써 나가야 되는지 채점 기준안도 보고 한번 본인 좀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학생도 이제 알 것 같은데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그 통과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우리 학생이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내신도 조금 약하고 비교과 전공 적합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약해서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은 3순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신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전공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그 우리 학생의 이제 전반적인 지원 전략을 수능 쪽,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잡아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이제 시립대입니다. 선생님께서 뭐 시립대 약간 아직은 약하다고 했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시립대 갈 수 있는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 시립대고 학과가 심리학과인데 심리학과가 없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우리 학생이 좀 자유전공학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자유전공학부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울 시립대 이제 그 정시 나군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선발을 하고요. 47명을 이제 선발을 했었습니다. 2015년 기준인데요. 네, 전형 방법은 수능이 80%고 학생부가 20%입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은 국어 B가 28.6, 수학 A도 28.6, 그 다음에 영어도 28.6% 그리고 사회탐구가 14.2%로 약간 반영 비율을 잡고요. 2015학년도 경쟁률을 살펴본 6.38: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합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시전형에서 나군에서만 자유전공학부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는 내신 성적이 5등급 이내만 들면 서울시립대뿐만이 아니라 정시전형에서는 그 점수 차이가 거의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5등급 이하로 많이 내려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수능 성적이 거의 절대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해서 향상시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에서 우리 학생이 그 아까도 모의고사 성적을 좀 그 분석을 했었을 때 사회탐구가 특히 이제 세계사를 이제 봤을 때 좀 성적이 좀 낮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에서 정시전형에서 사회탐구가 조금 이제 국영수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사회탐구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국영수에서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는다고 한다면 반영 비율 면에서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주요 과목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 자유전공학부에서 8명 선발합니다. 예, 전형 방법은 논술로만 이제 100%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4과목 중에서 상위 2개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되어지고요. 보통 논술 전형의 이제 경쟁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역시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도 작년 경쟁률이 48:1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그런 경쟁률인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고 난 어떤 학생들의 경쟁률만 보면 조금 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합격 팁을 말씀드리면 논술로만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 논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분석을 해가면서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립대를 논술 전형으로 두 번째 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시립대 정시와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합격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이 서울시립대 희망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유전공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서울시립대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 언수 외탐에서 등급이 평균 등급이 1.7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도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학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시 전형이나 이제 논술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내신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시전형과 논술전형에서 먼저 우리 학생이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이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전공 학부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데 자유전공 학부는 우선 그 1학년 때는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1학년 때 공부하면서 본인이 그 안에서 내가 조금 이쪽 전공을 한번 해볼까 해서 전공을 정하는 게 이제 자유전공 학부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만약에 정시전형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본인의 성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아도 수능 성적만 잘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수시로 만약에 자유전공을 학부를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성향들이 좀 중요해요.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그 대학에서 자유전공 학부를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만약에 수시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자유전공 학부의 어떤 성향들이 먼저 좀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융합적인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자연계 쪽의 어떤 성향도 갖고 반대로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인문계적 어떤 그 성향을 갖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좀 많은 것을 좀 경험했고 어떤 결과물을 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자유전공학부를 만약에 수시로 간다고 한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탐구 영역보다 국어, 영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주요 과목 위주로 좀 공부를 해서 정시 전형을 좀 대비하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하는 것처럼 자유전공에 맞게 좀 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답변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다 좀 현실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학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대학 외에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을 위한 그 추천 전형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그 카톨릭대 정시 전형으로 이제 가군에서 사회과학부를 73명을 선발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과학부 안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심리학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형 방법을 보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만 100%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반영 비율은 국어 B가 30%, 수학 A가 20%, 영어가 30%, 사회탐구 20%로 국어랑 영어의 반영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작년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2.74대1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경쟁률 보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합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가군에서만 선발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부 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학 전공, 사회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이 3개의 이제 그 전공이 이제 합쳐져 사회과학부 안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비율에서 국어 영어의 반영비율 수학 그 다음에 사회탐구보다 1.5배 높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가톨릭대를 정시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국어 영어에 조금 더 비중 있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전형에서 가톨릭대를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좀 합격 가능권이 100분위로 한 36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 때 11월 모의고사 기준이
백분위가 319.6점으로 약한 40%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계속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도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이제 판단되어지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카톨릭 대학교 같은 학교인데 논술 전형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사회과학부로 17명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이 학생부 50과 이제 논술 50으로 우리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 실력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통과하느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카톨릭 대학교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두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입니다. 예, 역시 우리 학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51.53:1의 경쟁률을 작년에 보였었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 준비한다고 한다면 역시 그 대학의 논술 기출문제와 그 다음 채점 기준안을 보면서 틈틈이 연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 대해서는 학생부 50%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거의 뭐 그 학생부에 대해서 감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좀 비슷할 거기 때문에 논술 성적이 거의 절대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논술만 좀 준비를 해주면 논술 전형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충분히 다 됐어요?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상담서 보냈던 거 보니까요. 취약한 과목이 국어인데, 국어 과목에 좀 흥미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적었어요.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국어, 저도 제가 이제 과목이 담당 과목이 이제 이과 쪽인데, 저도 국어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그런 되게 걱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문제를 풀 때 자신 있는 부분부터 좀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 있는 거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풀고 나면 이제 조금 약한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서 좀 푼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뭐냐면 단락에서 어떤 부분이 요지가 되는지 그런 요지 잡는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단락을 볼 때 첫 단락에서 거의 주제가 많이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단락에서 어떻게 이걸 주제를 잡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연습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연습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시겠지만 뭐 수능 기출문제와 평가원에서 이제 주관한 어떤 그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많은 것을 푼다라기보다 하나를 가지고 요지를 잡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요지를 잡아 나갈까 그런 연습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 시간을 투자하면서 집중적으로 연습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국어에서도 상당히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땠나요, 우리 학생? 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국어에 대해서도 조금 자신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해서 꼭 앞에 말했던 그 다짐처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심리학자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모의고사를 3등급 이내로, 가급적이면 2등급 이내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내신 성적 역시 최대한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전공 적합성도 반드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정시와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서 2016 학생부 종합전형을 잡아라 주제로 특강 시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효환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호성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풍성한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